양주 수도지사가 새로운 보금자리에 둥지를 틀며 신사옥 이전 개소식이 개최됐습니다. 그간 덕정동에 위치했던 양주 수도지사는 업무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큰 불편함을 겪어야 했는데요. 이곳 동양동에 있는 도시환경사업소에 이전하게 되면서 그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고품격의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주 수도지사가 신사옥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. 양주시장, 국회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이 진행됐는데요. 김형신 양주 수도지사장의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내빈들의 기념사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. 이번 양주 수도지사의 도시환경사업소 내 이전 개소는 그동안 양주시와 지사가 서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양쪽 기관을 방문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가까이 있음으로써 서로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협의할 수 있게 돼서 수도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. 신사옥 이전을 기념하는 개막식을 통해 양주 수도지사의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응원했는데요.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무실과 콜센터, 중앙제어실 등 시설들을 둘러보며 시민들의 가정에 안정적인 수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. 이번 신사옥 이전으로 효율적인 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는데요. 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행정 편의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